마감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는 세 가지 조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래량 두 번째로는 반도체는 고점을 높여야 되고 2차전지는 저점을 높여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 그 가운데서 오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반도체 고점을 높여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좀 크게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김정수 전문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게요. 네, 핵심 세 가지 느낌표. 핵심 세 가지. 매수 자금의 연속적인 증가, 배터리 저점 스탑, 반도체 고점 돌파. 두 번째입니다. 2차전지는 저점이 더 낮아져서는 안 되고 그런데 더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지금 충족되지 못하는 거고 반도체 고점 돌파 이것도 지금 요원해지는 상황이고 매수 자금도 딱히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게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이탈을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 전문가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시장을 더 빼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어제로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2350에서 시장이 한번 반응을 한 거고요. 10월 24일 날 그 2326까지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2389까지 가다가 2350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거예요. 어제 저하고 전화 연결했잖아요. 어제 전화 연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반도체 건들면 2350이 아니라 2300까지 열린다고. 어제 방송 내용이 이거예요. 반도체 건들면 2300까지 열린다고. 그리고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그 다음에 매수 대금이 증가해야 현재 시장 자체가 돌아서는 거고 만약에 오늘처럼 앵커님이 궁금해하신 것처럼 배터리가 저점을 좀 이탈했잖아요. 오늘 또 폭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을 좀 높이기보다는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투매 물량들이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뭐 20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HP, SP, 삼성전기 그동안 얘네들 좀 잘 버텼던 애들이거든요. 동진 세미캠도 빠지고 배터리 또 빠지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여러분? 신용총선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투자 주체들이 여러분. 신용청산 금액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10월 25일 어제거든요. 이 지수가 20포인트 하락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이제 2350을 방어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한 2000억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10월 24일 긴꼬리 나왔을 때가 한 4000억 정도 그리고 10월 23일이 2400억 정도 지난주 후반하고 이번 주 초반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수금이나 반대매매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는 좀 단기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하루 이틀 만에 갚아야 되는 돈인 거고, 이건 좀 단기 성격이라고 한다면, 신용청산 금액은 좀 중장기 성격인 거죠. 3개월로 돈을 빌릴래? 6개월로 돈을 벌릴래? 1년으로 돈을 빌릴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림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맥스 쳤을 때가 한 8,800억 정도. 그죠? 2020년도 코로나 걸렸을 때, 3월 달에. 여러분, 시장 박살 났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가 한 8,700억 정도가 거의 상단인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6월 달. 6월 달 보면, 이때가 이제 6월 27일. 이때가 한 8,400억 정도. 그죠? 이때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8,400억 정도 수준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한 4,000억대, 3,000억대 이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라인을 기억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시장 2,300포인트 폭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을 이제 내가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전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급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와 관련된 공포가 더 커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동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 뭐 알파벳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좀 악화됐었던 요인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되면서 추가적인 뭐 컨센이 하향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하면은 상당히 좀 안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300인데 내가 이때까지 현금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폭락한 거는 나중에 또 급등 나오면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 입장 또 바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도 9월달이나 그다음에 올해 1월달처럼 또 지수 반등 나오면 또 바뀌어요. 그 안티했던 사람들도 또 갑자기 확 하고 또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언제든지 또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현금 있냐? 지수가 2300인데 신규 매수한 현금 있고 추가 매수한 현금 있느냐?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요. 투자자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은 한번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할 수 있는 주식이 누구냐?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시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이거 몰라요. 근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냐면 아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냐면 2350이 수렴자리라고 일단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 2350 여러분 코스피 2350이 반응했던 자리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 신용공격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다 빠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빠진다고. 왜냐하면 신용청산이는 투매에 동참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회로 만들 거냐 단가를 낮춰서 기회로 만들 거냐 아니면 현금 관리했던 걸 써서 수익으로 키울 거냐 이거는 다른 거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라고. 그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첫 번째가 2350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2350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반도체가 중요하다고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모른다고요. 근데 반드시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되냐면 반도체가 고점을 다시 높이고 배터리가 저점을 높이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용공격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2350에서 코스피 2350에서 여기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또 저점을 깨고 삼성전자도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200까지 열려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는 2200까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요 공간에 미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새로 매수하려고 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2350에서 다 매수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금관리 하는 사람들은 잘한 거고 현금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되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여기서 바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내일 갭으로 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신용을 한 7, 8천 원까지 더 해가지고 시장 지금 분위기를 주말까지 더 최악으로 만들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 다 넉아웃 시키는 거야. HTS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때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거 살 거냐. 전 중심주만 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심주만. 그럼 반드시 이 구간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2350. 여기서 신용청산 나온다. 동참하고 싶으면 혼자 하고 나는 산다.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건들면 나 현금 관리한다. 그리고 2200까지 열어놓는다. 반도체를 죽이면. 근데 반도체를 안 죽이고 여기서 만약에 반격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뭘 봐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다시 고점 높이는지만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고점 높이는지 본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번 시장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저점을 깼잖아요. 얘네들이 저점 높이는 신호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만 시장이 좋은 신호예요. 그래야지 2350에 대한 수렴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고점을 높이고 배터리가 저점을 높이는 신호가 나와야만 의미가 있는 거. 그게 아니라면 X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좀 더 신용 물량 가지고서 등락 부침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들 밑에서 잘 사면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약하다. 그럼 강한 주식으로 교체를 해야죠.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50에서 반도체가 고점을 높이는 속도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고점을 좀 못 높여. 근데 버텨.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기는 버텨. 근데 크게 올라가지도 않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저점을 찍어서 반등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화려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아. 정체돼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2350을 기준으로 한 등락 부침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주식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에서 20원 구간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도 어려운 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앵커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시장 여러 가지 이상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태풍이 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조금은 또 방어막을 잘 치셔서 버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버틸 때 버티더라도 이 레이더는 꼭 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너무 멀어지지만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